사람들이 혼돈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상실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사업상 늘 만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혼돈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상실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해로운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헤르만 바빙크라는 화란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다. 그러나 모든 형제가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악감정을 품거나 자기가 당한 나쁜 일에 대해서 보복을 꿈꾸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쿨하게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와 깊은 관계는 맺지 마십시오. 항상 사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결코 마음의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가졌던 관계가 달랐고 나머지 아홉 제자와 가졌던 관계가 달랐고 70인의 전도대와 가졌던 관계가 달랐고 당신의 설교를 들으러 모여온 수많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관계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떤 사람과 부딪혀도 결코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과 거리를 좁혀야 될 사람을 구분하면서 처세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